자 여러분들 5월 1일 업데이트 패치 노트 슈크림 맛 쿠키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친구 이번에 버프를 했죠. 대마법 성공 확률 증가랑 변신 시 모든 젤리 점수 추가 증가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슈크림이랑 짝꿍팻 도토리 부엉이 이 친구도 이제 유지 시간이 증가했어요. 그리고 조합 보너스 변경 이 친구 두 개의 조합 보너스 노랑곰 젤리 점수 추가 증가 모든 게 일단은 증가를 했는데 원래 일단은 슈크림 하면 이어달리기 성격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. 자 한번 일단은 선달로 먼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슈크림에다가 펫 도토리 부엉이 그 다음 이어달리기 정글전사 보물 크로아상 3개 끼고 가볼게요. 다시 빠른 스타트 안 쓰고 갑시다. 충현님 멤버십 가입 아 충현아 환영합니다. 고맙다 멤버십 가입 너무 고맙다 충현아 어서 와라잉 아이고야 아니 분명히 대마법 확률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것 같지? 이제 터지네 좋아요 와 점수 장난 아니다 자 노란곰 젤리 점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서 터져도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자력이 없기 때문에 저 능력 발동 도중에는 이제 자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젤리들을 진짜 다 흡수를 잘할 수 있죠 자 오늘 목표는 일단 이 조합 퍼펙트에다가 이따 꽁꽁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조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예 자 일단 알파벳 조금 이득 볼 것 같아요 여기서 보탐 한번 들어가주고 자 일단 첫 보탐 천만점 진입이면 감사합니다. 나쁘지 않아요 점수 자 가보자잉 일단은 리뷰 마저 가보자고 아 근데 분명히 대마법 확률이 증가가 맞는데 너무 안 터지는 것 같은데 이제 터진다 그렇지 터질 때 됐어 도대체 확률이 몇 퍼센트 증가한 걸까 또 안 터지고 이럴 때 겹쳐야 되는데 그렇지 봐봐 얘들아 노란곰 젤리 파티 딱 겹칠 때 점수가 장난이 아니거든 자 물약 먹어주고 노자력이기 때문에 물약 놓쳐주면 안 돼요 겹쳤다 방금도 체력 어마무시하죠 지금 대성공 마법 확률 이거 여러분들 마법 쏘는 거 느껴지나요?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대마법 확률이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확률 25%라고요? 원래는 몇 퍼였어? 아직까지는 지금 큰 체감이 안 돼, 나는. 원래 15%였는데 10%가 상향이 된 거야, 확률이? 10% 상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느끼겠지, 나는? 아니, 계속 안 뱉어! 자, 이제 배틀 타이밍! 그렇지, 겹친다! 봐봐, 얘들아, 점수 올라가는 거. 이번에 좀 제대로 겹쳤거든? 거의 한 200만 점 올라가지 않았나요? 이거 확실히 노란곰 파티랑 겹쳐야 돼. 또 비 하나 남았다. 여기도. 그렇지.
엄청 좀 장거리 조합이네. 크로아상 3개니까 확실히 지금 컨트롤이 조금 빡세. 오래 달려야 돼가지고. 와우. 방금 진짜 여러분들 거의 묘기를 펼쳤죠. 세레나 대 물약 거의 다 먹었나? 다 먹었나? 겹쳐! 겹쳐줘! 야씨, 아. 자, 일단 치어리더 세레나 대 둘 다 다 떴고요. 아, 특전사도 딱 겹쳐주면 엄청나게 좋은데. 왜냐면 이 자력이 있으니까. 그럼 특전사 젤리를 다 빨아먹을 수 있거든. 아쉽죠? 자, 일단 치어셀이 다 떴고. 고나기라 쳐. 그렇지, 겹쳤다! 한 번만 더! 겹쳐주면 안 될까? 뱉어, 연속으로! 야, 나 연속으로 뱉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, 제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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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까비요. 슈크림 그래도 선달 뭐 1억까지는 못 찍더라도 점수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네요. 이거 조합 보너스가 이달도 적용이기 때문에 이달도 노란곰 젤리 잘 먹어줘야 됩니다. 아유, 이달도 특전사 안 겹치네. 마지막 끝변? 여기까지. 자, 일단 1억 2천 정도 나왔고요. 그래도 3달 2달 나름 퍼펙트 하기는 했거든. 네. 뭐 슈크림 운빨 아무리 좋아봤자 이 조합으로는 한 1억 3천? 또 조금 빡세 보여요. 예. 하지만 여러분들 슈크림은 또 이제 꽁꽁이 꽁꽁이 조합이랑 세트잖아요. 자, 일단은 이 조합 한번 가볼게요. 자, 꽁꽁이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꽁꽁이 3개를 끼고 싶지만 약간 물약도 놓칠 것 같고 그 다음 젤리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기 때문에 깃털 하나에다가 꽁꽁이 2개 끼고 가볼게. 아, 그 다음 이어 달리기 롤케이크 기본 2속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 아마 이렇게 끼면 젤 손실이 별로 없을 거야. 2500원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 뭐예요? 외국 돈인가요? 아이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슈퍼 채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잠깐 리뷰 중이기 때문에. 자, 물량 먹으면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해요. 그렇지. 조합 보너스는 조합 보너스대로 챙기고 이따가 물량 먹고 겹칠 때 그때 또 특전사 터지면 점수 괜찮을 것 같거든? 오케이! 갑시다. 보탐 점수도 아마 진짜 상당히 괜찮을 거야. 노란곰 젤리 점수 추가이기 때문에 보탐 봐봐, 점수 올라가는 거. 확실히 근데 뽕맛은 꽁꽁이 두 개여가지고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수 괜찮죠? 자력 있으니까 젤 손실도 없고. 그렇지. 자, 점수 올라가는 거 주목. 뱉어! 아, 까비. 딱 지금 뱉었으면 좋았을 텐데. 여기서라도? 대물약 먹고 뱉기. 그렇지.
점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판 크로아상 3개랑 그렇지. 야 여기 점수 올라가는 거 봐봐. 분명 3천만 점이었거든. 오케이. 자 일단은 세리나데 하나 떠주고 그렇지. 곰젤리랑 겹치니까 점수가 달라 확실히. 특전사 아이고 이럴 때 한번 싹 뱉어줘야 되는데. 그렇지. 와 마지막 맛있다. 마지막 구간 보탐 한 번이 조금 아쉬운데 이어달리기에서 못 들어갈라나? 선달 그래도 전판이랑 비슷하게 찍었다. 보탐 들어갔으면 더 찍었을 것 같은데. 자 롤캐는 장파 점수 추가도 있기 때문에 장애물 파괴도 최대한 잘 부셔줘야 돼요. 장애물도 그렇지. 여기서 들어가네. 괜찮아 나쁘지 않아? 롤케이크로 들어가는 것도. 갑시다. 와씨 화면 너무 어지러운데요? 치어리도 안 뜬 것 같은데? 그렇지 그렇지. 끝변까지 야무집니다. 여기까지 1억 3천 돌파. 자 일단 슈크림 선달에다가 깃꽁꽁 좀 겹치는 거는 살짝 아쉬웠거든 이번판.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달려봤는데 그래도 1억 3천은 넘게 나왔네요. 역시 장판은 여러분들 롤케이크야. 무조건 이제 꽁꽁이 메타 있지 달릴 때. 아 롤케이크 너무 맛있어.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 리뷰 한번 해봤고요. 슈크림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어달리기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, 지금 이 조합이 현재 고점이 제일 높거든요. 딸쇼 선달에다가 이달 슈크림하고 꽁꽁이 3개 이 조합이 고점이 제일 높은데 이거는 이제 슈크림 이어달리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자 일단은 녹화 종료.